Hôm nay tôi đã ký một bản hợp đồng rất là lạ kỳ. Nó có nghĩa là sắp tới sẽ có một tình yêu vừa thuần khiết vừa mãnh liệt sẽ đến với bà đấy. Tôi sẽ có người yêu hả? Nếu anh rể của em là người Hàn Quốc á, chắc không có liên quan gì tới vụ đó đâu nhỉ? 무슨 일 있습니까? Vì tôi đang rất khó hiểu tình huống này là cái gì. 노래! 노래가 없으니까 어색하죠? 라디오 틀까요? 네, 그러죠. không lẽ đây là duyên phận của mình thật sao? 노래 좋은데요? 혹시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하자. 그렇네요. 그렇구나. 멜로디가 달달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시원씨, 여기서 좌회전! 아니, 우회전! 아, 우회전! 네. 네. 유엔 씨, 목적지가 정말 여기 맞습니까? 네, 제가 다니는 회사인데 왜요? 저도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하거든요. 네? 자, 뭔가요? Đây, giới thiệu, đây là trưởng nhóm John Siwon đến từ Hàn Quốc. Trưởng nhóm, chào mọi người đi. À, xin chào, tôi là John Siwon.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Mọi người cho chàng hốt tay nào. Hệ사에서 TF팀 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뒀어요. 요구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유엔 대리가 있어서 안심이네요. 베트남은 인사말 외에는 전혀 할 줄 몰라서. 앞으로 8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시원 팀장님. 제자리가 여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유엔 대리. 네. 지금 딴 생각했죠? 나랑 일하기 전에 해줄 말이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업무 중 딴 생각 금지. 그리고 나랑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지각 금지. 5분 이상 늦으면 벌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는 간식 및 음료 섭취 절대 금지. 사무실 더러워지는 거 나 질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행펑, 이마 유행펑. chị với chàng gia đình mà anh đó sao rồi? Khỏi nói, cũng đi làm ở một công ty nè, mà còn lại là trưởng nhóm mới nữa. Trời ơi, đúng là có duyên với nhau rồi. Em thấy anh trai Hàn Quốc đó cũng đẹp trai đó. Chị cố mà thể hiện cho tốt đó nha. Duyên phận cái gì chứ. À, 그리고 하나를 빼먹어서 또 왔습니다. 업무 중 과도한 휴대폰 사용도 절대 금지. 아시겠어요? Chắc chắn là chúng ta không bao giờ có duyên đâu. 네. 근데 그 다른 한국 직원분은 언제 도착하시나요? 아, 그러고 보니 올 때가 됐는데.
이게 바로 출장의 묘미지. 박지민? 뭐지? Cũng ngon đó. Mà mình chỉ một lòng một dạ với anh Jimin của mình thôi. Ủa? Cái người này là cái người này mà. 저희 TF팀은 우리 현대자동차가 아시아 시장 중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공략. 올해와 후년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쪽에서 준비한 자료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TF팀 노영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베트남 시장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죠. 네, 보셨던 바와 같이 FCA, SVM 등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안전 편의 기술을 도입한 후 모토쇼를 열어 모델들과 함께 기술 시연을 하는 홍보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자동차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베트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캠페인은 어떨까요? 근데 그러려면 이곳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유엔대리,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럼 같이 나가죠, 지금. 네. 자, 여기에요. 이 호텔 맞죠? 맞아. 딘, 너 아니었으면 진짜 못 찾을 뻔했어. 체크인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든 말만 해. 오케이. chàng trai định mệnh của chị, không biết phải là anh này không? Vừa nãy á, em gặp một anh người Hàn dễ thương lắm luôn á. 1TN, 어떡해! 나 망했어! 내가 숙소 예약을 잘못해서 다 캔슬됐대! 나 오늘 어디서 자지? 숙소가 없다 이거죠?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 있는데! 보시는 풍경들에 해답이 있어. 신기술에 의한 판매율에 초점을 맞추는 캠페인이 왜 별로라고 한 건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다는들 빨리 가려면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차와 오토바이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다른 나라랑은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모든 인프라가 오토바이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만 생각하느라 여기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잠시 놓쳤네요. 우리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더 보여줄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줄지 그걸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동
chỉ là một người khó chịu và thô lỗ. Nhưng hóa ra khi làm việc, anh ta nhìn cũng nghiêm túc đó chứ. Mình cũng muốn làm cái dự án nào đó chung với anh ấy quá. Vậy à? 할 말 있어요? 함께 베트남과 함께하는 현대자동차 어때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현대자동차 좋은데요? 아 그러면 뭐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 마저 하실래요? 아니요 아침부터 사고에 외근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퇴근하시죠. 아 퇴근 제 차로 하기로 했죠? 아니에요. 오늘 제 동생이 괜한 짓을 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네 그럼 좋을 대로.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팀장님. 네, 박지민 씨. 잘 도착했습니까? 숙소가 바뀌었다고요? 어딥니까? 여기가 숙소라고요? 네, 오늘부터 8주간 여기서 묵으시면 됩니다.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가정집 같은데. 지민 오빠! 팀장! 아침에 꿈? 아침에 뭐예요? 팀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팀장님. Tôi Lê Duyên, 30 tuổi. Lần đầu tiên trong cuộc đời, tôi phải sống cùng với hai chàng trai lạ mặt. ...달 동안 묵을 숙소를 못 구해서 결정한 곳이 여기라고요? 띠엔이 자꾸만 자기 집으로 오라고 꼬셔서.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방! 지나치게 러블리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신혼부부 방 같네요. 피곤해지네요. 전 먼저 잡니다. 벌써요? 네. 잠깐! 그 스탠드는 켜놓고 자는 걸로. 왜요? 어두운 거 질색이에요. 아, 깜깜한 거 무서워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에이, 맞는 것 같은데. 잠이나 자죠. 불 켜세요. 네. 자죠? 예. 켜십시오. 예. 예. Baby. Come on.